안녕하십니까 천나래입니다. 오늘은 7층하고 엔딩까지 다 하겠습니다. 7층 출구 입구. 엔딩은 따로 놔야겠다. 그냥 생엠 맞죠? 생엠. 오 마이 갓. 생엠을 뺏으겠습니까? 아이 젠장. 생엠을 손에 넣었다. 뭐하는 거야? 돌려줘. 문 너머로 가시겠습니까? 네. 어라? 여긴 매일 타는 버스? 맞아. 나 전철 안에서 잠들고 그대로 버스에. 그럼 아까까지 있던 일들은 꿈인가? 아니야. 꿈이 아니야. 피가 묻어있죠? 이 단목이 끝이. 아, 조금 있으면 내려야 해. 여기서부터 이제 세이브 화면을 갈 때, 메뉴 화면을 갈 때죠. 달라져요, 일러스트가. 맞죠? 일러스트가 달라졌습니다. 이런 거 읽을 필요 없이 바로 갈게요. 여기서도 배드엔딩 하나가 있기 때문에. 근데 이 배드엔딩이 좀 잔인합니다. 60파티 다음으로. 아니야, 60파티보다 더 잔인할 거야. 60파티는 글로써 뭔가 잔인함을 표현했다면 이거는 그냥 일러스트로 잔인함을 표현합니다. 이걸 보여줄지 말아야 될지. 괜찮아. 소우도 올라와 있는데 이딴 것쯤이야. 돌아왔구나. 다녀왔습니다. 신이 아빠. 어서와, 유나카. 오랜만이네. 응. 꽤 늦었네. 응, 조금. 그래.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어. 이건 그래. 내가 상상하는 그거야. 처음에 말이야, 목을 자르는 거야. 그러면 소리가 나오질 않거든. 공기 소리만 나면서 벌레처럼 도망치게 돼. 너무 도망쳐버려서 방이 더러워졌네. 엉망진창을 만드는 거 꽤 힘들더라고. 유나카가 돌아오는 게 늦어서 천천히 할 수 있었지만 말이야. 응. 그래. 그럼 다음은 요나카네. 괜찮아, 전부 금방 끝날 테니까. 이리 오렴. 이리 오렴. 자, 나야, 내 오빠라고. 여기서 배드엔딩 하나 있습니다. 잠만요. 여기서 도망쳐본 건 처음인데 한번 도망쳐보겠습니다. 이런 거 조사하고 싶었는데 조사가 안 되네요. 아직도 초점이를, 아, 다 조사가 안 되는 거네요. 배드엔딩! 컥. 어, 오빠. 그만해, 오빠 기다려. 요나카.